무한독서. 네, 안녕하세요. 마이크입니다. 이번에 소개시켜드릴 책은 네이트 실버의 신화 소음이란 책이고요. 여기 적혀있는 것처럼 미래는 어떻게 당신의 손에 잡히는가, 예측에 관련된 책이에요. 신화 소음이라는 말이 제목처럼 요즘 빅데이터 빅데이터하는데 이렇게 데이터가 넘쳐나는 시대에 어떻게 정확한 신호를 가지고 예측을 할 수 있는가, 그런 것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일단 작가인 네이트 실버는 원래 통계 경제학 전공에서 회계 컨설팅에서 일을 하다가 메이저리그 야구를 되게 좋아했었는데, 어릴 때부터 그 선수들 데이터를 수집하는 걸 좋아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선수들 성적을 예측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어느 정도 기반을 다지고 그 다음에는 그 프로그램의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카지노에서 돈을 좀 따게 되고, 온라인 포커에서 재미를 좀 보게 돼요. 그리고 온라인 포커를 하다가 이걸로는 안 되겠다고 그만두고, 정치 그 당선자를 예상하는 블로그를 운영하게 되는데, 거기서 2008년에 다들 의심했던 오바마 대통령이 당선을 맞추고, 그 다음에 상원의원도 거의 다 맞추고, 2012년에도 그 선거 결과를 거의 다 맞추면서 이렇게 유명세를 타게 된 사람이고요. 그 이후로 이 책을 2012년에 쓰게 됐어요. 그리고 요즘에도 TV에 많이 나오는데 오바마 대통령은 틀리게 예측을 해가지고 놀림을 좀 받긴 했지만 아직까지 유명세를 타고 있고, 지금은 정치 예측을 좀 많이 하는 편인데 그쪽으로는 미국에 상당히 인지도도 있고 유명한 사람이더라고요. 이 책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예측을 할 수 있는 분야를 다루고 있고요. 정치, 경제, 스포츠, 도박, 지진이나 허리케인, 그런 한 열몇 가지 상황들을 좋은 예시를 들고 있고, 그리고 예측에 관한 작가의 생각도 처음과 마지막에 잘 나타나 있고요. 그래서 통계라는 부분이 저는 크게 신뢰를 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데이터를 모집하는 과정도 정말 힘들고, 그거를 어떻게 통계를 내느냐도 어떤 사람이 내느냐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내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다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게 신뢰하진 않는 편이지만, 여기서는 어떤 마음가짐과 어떤 방법으로 접근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 예측에 대해서 어떻게 다가서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나오고요. 특히 좀 재밌었던 부분은 날씨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사실 날씨를 예측한다는 거는 인간의 삶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거를 어떻게 지금까지 해왔고, 아직까지도 부족한 점이 많지만 어느 정도 개선되고 어느 정도 결과까지 다가왔는지, 그런 이야기도 많이 다루고 있어요. 통계에 관심 있으신 분이라면 읽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혹할 만한 부분은 이제 도박, 주식, 그런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특히 스포츠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와서 한국도 스포츠 톡토가 유행하고 있는데, 그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읽으면 나름 판단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럼 신화 소음, 통계학 전공하신 분들한테 강추해드리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주식이나 자기가 살아가면서 선택이나 예측을 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조금 더 유리한 판단을 하고 싶으신 분들에게 추천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에 또 좋은 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